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화상으로 오늘도 만나봅니다. ESSTAC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근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같은 구도로 앉아 계세요? 약간 다를 법도 한데 늘 똑같아요. 아, 달라져야 되나요? 밑에 테이핑 해주셨어요? 아니요, 저희 아닙니다. 방이 제 부서기에 딱 있기 때문에 의자가 네네. 안 움직입니다, 제 자리에. 아, 그렇군요. 아, 네. 장 본부장님은 뒤에 화면이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는데, 아 네. 진짜 근데 뒤에 그 배경이 너무 약간 여유로워 보이고, 약간 네. 그 주택의 2층의 창가가 굉장히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느낌 들어서 자꾸 인테리어를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거 뭔지 혹시 보이시겠어요, 요거요? 그 뭐예요? 지금 달러 표시 같은. 이거 약간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걸 좋아하실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페이스북의 주권입니다. 페이스북 지금 주식 그 네. 증권인 거죠? 그게 네, 그렇게 발급이 돼요? 네, 발급됩니다. 그 돈 내고 발급받는 건가요? 돈 내고 발급되는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별도로 돈을 내고요. 어디에다 얼마를 내야 그런 거 발급해줘요? 이런 거는 또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 잘 아십니다. 어디다 발급받아야 돼요? 그 트랜스퍼 에이전트한테 예, 적절하게 비용을 주면 되는데요. 네.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버크셔의 그 주총을 가기 위해서 네.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고, 네. 그 다음에 그 주권, 그러니까 주가죠. 주가 외에 약간의 비용이 더 드는데, 네.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제가 선물로 드려볼게요. 받아서. 정말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내가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종목, 뭐 나에게 수익을 많이 안겨줄 종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념으로 저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어도 투자하실 네. 때 뭔가 약간 모멘텀이 될 그러한 자료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관련해서 나중에 또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한 이야기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편입 종목을 확 바꾼 다우지수 투자의 아이디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안에는 여러분 몇 종목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이거 미국 주식에서 보셨던 분들은 모르시면 안 되는데 예, 다우는 30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기사로 접해보셨을 거예요. 다우지수 안에서 종목들이 편입되고 편출됐다라는 소식을 전에 들으셨을 텐데 두 분 지금 보니까 어떤 종목이 교체됐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됐고 또 편출이 됐나요? 일단 보시면 편입된 종목은요. 셀즈코스가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암젠, 허니엘이 들어왔고 이번에 나가는 종목은 엑소모빌이 일단은 나가는데요. 이 기업이 1928년에 편입된 종목이거든요. 야, 정말 다우지수의 마탱이었는데 이번에 어쨌거나 좀 쫓겨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화이자가 2004년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편출됩니다. 메이션도 역시 1939년에 편입이 됐는데 이번에 편출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다우지수가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편입된 종목이 빨리 들어오면 좋은데 아직까지 안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건 8월 31일자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는 편출되는 종목이 주가가 좀 내려가면서 다우지수 약세가 좀 예상이 되고 어제장에서 좀 빠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세일즈포스는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8월 31일 이후에 들어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동안 정말 국계 다우지수 안에서 자리매김을 했었던 두 종목이 편출이 됐다라는 게 약간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 관련된 종목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편입된 종목도 그렇고 편출된 종목도 그렇고 약간 희비가 또 엇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다우지수 안에서 편입과 편출된 종목들의 좀 우리가 히스토리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것부터 볼까요? 네, 2013년 얘기 잠깐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실제로 S&P 500보다는 다우지수가 이렇게 자주 어떤 종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성향상으로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2013년에는요, HP랑 알코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빠졌고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나이키 비자가 편입된 것이 딱 7년이 됐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그 유명한 애플이 이제 들어가 시작한 거죠. AT&T가 빠졌고요. 201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인데요. 이제 GE가 빠지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는 SAP 대표적인 드럭스토어 중에 큰 건데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2년 만에 세 종목이 들어가고, 세 종목이 바뀌었는데요. 잠깐, 이번에 세 종목이나 그렇게 크게 바뀐 계기를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본부장께서 여러 번 말씀 설명드린 건 저도 옆에서 같이 들었지만 다우지수는 기본적으로 성계 종목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출 평균의 산출 평균의 성격이 짙고요. S&P 500 시가총액인데 이번에 이 모든 특히 Salesforce.com이 들어간 거는 애플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애플이 주가가 500달러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4분의 1로 나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100달러 초반으로 되니까 현재까지 해서 제일 비싼 주식 중에서 지금 주가를 보면 16번째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술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훅 줄어드는 겁니다. 다우지수에서.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한 것들을 좀 반영하고 기술주의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찾을 거 찾다가 이번에 들어간 것이 바로 Salesforce.com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들어간 세 종목은 3에서 5%씩 올라갔는데 특히 Salesforce.com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정말 창의적인 기업의 대표 주자인데 오늘 시간 내에서 마침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의 슈퍼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기장에서도 한 3.5% 올라갔고요. 시간에서도 오늘 13.5%가 또 올라가서 하루 만에, 물론 하루 이틀이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보면 거의 18%가 올라가는 초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쭉 이제 여러 종목들의 그동안 편입출된 이야기들을 보면서 앞으로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우지수가 앞으로 어떤 변화, 이렇게 편입출이 나타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네. 좋나요? 일단은요, 이런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재미없는 것들 좀 빼고 그다음에 중복된 종목도 좀 빼고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추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화이자하고 엑슨모빌 레이시온이 연중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특히 엑슨모빌은 무려 39%가 올해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레이시온은 29%. 그러니까 이런 거 가져가봤자 별로 다우지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 빼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세일즈포스 같은 게 올해 28%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일단 편입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중으로 보게 되면 화이자 엑슨모빌 레이시온이 전체 3.42%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암젠, 셀포스, 허니엘은 14%를 일단 비중 훅 늘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약간의 무슨 얘기냐면 암젠이나 셀포스, 허니엘이 조금 더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이들 비중을 늘린 건데 여기까지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문제가 네. 없어 보이는데 셀포스가 지금 200달러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200달러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가 이거밖에 없냐 다른 생각한다 보면 약간의 그 페이스북이 마음에 걸려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이 자리에 딱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한 5%를 가져가면서 기술주를 가져가면서 새로운 유형의 비즈를 추가하는 거에 너무나 좋은 찬사를 받을 텐데, 아, 물론 세일즈포스를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세일즈포스보다 훨씬 더 유명한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게 좀 아쉽고요. 뭐, 아쉬운 거 넘어갔으니까, 어쨌거나.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면서 비중을 늘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8월 30일 이후에 다우지수의 어떤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기술주의 강세로 나스닥보다 좀 언더퍼포먼스였던 시장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S&P 500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뭐 관련된 ETF도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다우 관련해서 추종하는 ETF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참 찬란해요. 빛나네요. 네. 뭐 그렇죠. 다이아인데 다이아에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 투자 아이디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세일즈포스템이 준비한 건데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실적이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 한 거죠. 근데 직접 다이아 DIA를 사도 괜찮고요. 근데 다이아의 특징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성장의 어떤 그런 지수이지만 매월 배당을 지급합니다. 배당금이 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편입된 종목 세 가지를 각각 매셔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영웅문 글로벌에 나오는 0606 화면을 보고 좀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허니엘도 암젠드 셀즈포스도 역시 주가 대비해서 오픈 주가 올라있기,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일단은 저희 의견보다는 월가의 의견을 보신다고 그러면 이 종목을 매셔도 괜찮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셀포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우지수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면서 ETF 다이아에 대한 투자도 괜찮지만 이번에 새로 편입된 종목 허니웰이나 암젠 세일즈포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앞으로의 향후 주가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다우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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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네.
바우치스가 지금 연중에서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도 플러스고 S&P 500도 플러스 아닙니까? 상당히 그런 주가 흐름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8월 30일 이후에 이런 세종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는 훨씬 더 주가의 흐름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핫한 기업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핫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전통적인 기업을 고수하는 그런 부분들과 약간의 새로운 트렌드를 고수하는 두 가지를 가져간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일단 다이아를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핫한 종목은 다이아가 아닌 나스닥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적인 것은 S&P 500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뭐 나스닥 요즘 돌아가면서 너도나도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 그 다음에 S&P가 좋았다면 이제는 다우에도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뉴욕 증시 시장의 체크 포인트 뭐 볼까요? 네, 오늘은 내구재 주문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내구재 주문이 전월이 7.6% 늘어났고요. 이번에 예상치는 3.9%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 판매 지표는 아주 좋게 나오고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소매 판매라든가 특히 소매 판매는 약간 좋게 나왔지만 오늘 발표된, 오늘 새벽에 발표된 소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약간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것은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약간 전망이 엇갈린다는 것인데요. 여튼 내구재 주문에 대한 오늘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인데 스플렁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플렁크 같은 기업은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 중에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요. 쉽게 얘기해서 아크 인베스트에서 하고 있는 파괴적 혁신 기업에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계로 주문받은 수많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것, 그리고 역시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는데, 하여튼 훌륭한 기업인데, 오늘 스플렁크 정도가 오늘 제일 큰 관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플렁크라는 기업, 오늘 실적 발표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고, 또 경제 지표는 7월 내구재 주문 예상치가 어떻게, 지금 예상치 3.9%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US 스탁에서 발굴한 오늘의 종목을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 이거를 저희가 이미 한 2주 전에 저희가 발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올라갈 것 같은데 사상 처음으로 매출 5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한데요. 이 종목의 심볼을 보시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심볼이 CRM이거든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약자로 이제 한 건데 사실은 이제 고객 관계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서 영업에 쓰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미 국내에 알려진 기업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수반할 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US 서비스에서 발굴한 종목이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스스탁에서 오늘의 종목 발굴은 세일즈포스 CRM 티커 봤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 하실 때 종목명을 검색하셔도 되지만 보통 이제 티커를 많이들 외우시는데 이걸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종목을 쭉 들여다보다 보면은 티커만 봐도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외우기 힘드시더라도 이 티커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